뭐 40분, 뭐 20분 뭐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여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오늘 이제 직접 뵙는다고 해서 반가울 줄 알았거든요. 반가운 것도 있지만 좀 떨리네요. 마치 그 묵 촬영할 때 그 첫 회, 두 회째 좀 막 그렇게 얼굴 했던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 그 사람이 그런가 봅니다. 오늘 아까 정재호 원장님께서 우리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그 순서를 보니까 특강이 15분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좀 이렇게 깊은 얘기들, 민법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도그마틱한 그 이론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15분 동안에 그것도 다른 과목을 듣는 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주제로 좀 재미있게 이렇게 상식이 될 만한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강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 뭐 페이지 수가 뭐 10페이지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제목이 그 대한민국 민법의 탄생 그리고 그 과정과 주요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법학 입문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법은 뭐 헌법, 형법 이런 것들을 법하면 떠오를 텐데 사실 그 법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민법이죠. 왜냐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누구 자식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냥을 했는데 뭐 누가 먼저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을 한 결과물은 누구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형법은 국가가 탄생한 후의 얘기지만 민법은 국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탄생한 규범이기도 하고 원초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게 민법인데 우리 한국의 민법은 근대적인 의미에 그 민법은 사실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들어왔죠. 그 우리가 1910년에 일제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일본 민법을 갖다 써라 이런 이 그 룰에 의해서 일본이 만든 룰이죠. 거기에서 강점기 동안은 일본 민법을 갖다 썼습니다. 일본 민법을 빌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일본 민법 지워치우고 우리의 민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야 할 텐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을 그렇게 국제법적으로 떳떳하게 맞지를 못했습니다.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군의 멤버에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넣고 싶었지만 못 넣었죠. 넣어주지 않았죠.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못 넣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게 1948년이죠. 해방 3년 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역시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립 과정을 보면은 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 9월 달에 한 달 정도 후에 빨리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제도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페이지에 있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에 의해서 법전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진 것이 1948년 9월 15일인데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민법을 공포한 것이 1958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0년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시행된 것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5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일본 민법이 시행된 겁니다. 이 나라에. 해방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거를 금방 만들 수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10년 동안 민법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른 건 아니었습니다.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조금 놀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만든 민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나서 정말 후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거 없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이 정도의 민법을 만든 것도 참 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이제 법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전편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거기에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그분은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 뭐 민사소송법, 뭐 여러 법전이 있잖아요. 그 전체 편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민법 분야에 또 분과위원장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48년 12월 15일 날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개시를 해서 이 민법 중에서 이제 계약관계 이런 거를 다루는 재산법 편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6.25가 터지기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상속이니 뭐 혼인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법. 이거는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슈가 신분법 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성동본 결혼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단 내지 못해서 굉장히 끌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53년 7월 4일, 그러니까 우리 휴전협정 조인되기 조금 전이죠. 그때 편찬위원회에서 민법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4년 9월에. 자, 이 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54년 10월에 이제 정부가 국회에 민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은 예를 들면은 독일 민법은 준비 기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행되기까지 거의 100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1804년에 법이 시행돼요. 근데 독일은 1900년이거든요. 100년 차이가 나요. 그 언뜻 보면은 야, 이거 독일보다 프랑스가 100년이 앞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은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고민하자. 이 100년을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민법이든 프랑스 민법이든 민법 예컨대 100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만 뭐 엄청난 양의 이유서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게. 근데 대한민국 민법은요, 이유서가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근데 사실은 왜 전무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그 문헌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얘기를 발표를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분명히 국회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아, 6.25 때 소실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이러한 배경에서 민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때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렇게 민법 같은 거는 제한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재판하랴 뭐하랴 바빠가지고 못했다. 머릿속에 있는 걸로 했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돌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김병룡 대법원장의 카리스마에 그냥 다 꺼벅했습니다. 제가 김병룡 대법원장의 그 발언을 좀 발췌를 쭉 해서 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뭐 혼자 다 말씀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어요. 김병룡 대법원장이. 그분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하던 분들을 변호하고 이런 이랬기 때문에 감히 김병룡 대법원장한테 누가 대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그렇게 해서 그 이유서가 없는 그런 안이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도 하고 비슷하죠. 그 법사위로 회부를 하고 법사위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아까 이제 김병룡이라는 사람을 하나 얘기했죠. 근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김병룡이 지휘하던 거기에서 민법 그 소위원회의 가족법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장경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초안 단계에서는 김병룡 선생 밑에 있었죠. 근데 3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분이 당시 제가 보기엔 최고 이론가예요. 근데 이분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여기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요. 근데 김병룡하고 장경근은 끈끈이 부딪힙니다. 김병룡은 굉장히 완고한 분이에요. 보수적이고. 장경근은 아주 모던한 분이에요. 그 자유주의적이고 계속 부딪힙니다. 이따 말미에 제가 어디서 재밌게 부딪힌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을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뭐 이만한 책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때 김병룡이 도장 찍은 거에 장경근 씨가 이 바꾼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회 본회의에 가서는 자기가 바꾼 것 대로 다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승리는 장경근에게 있었습니다. 몇 개 빼고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57년 그 4월 6일부터 공청회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일정이 모자라서 5월 3일 날 폐기가 됐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제출합니다. 같은 것을. 그래서 다시 국회에 제출돼서 57년 11월 4페이지입니다. 11월 5일 날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이때 그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면 11월 7일, 8, 9 이렇게 3, 4일간은 제 1차 국회입니다. 그래서 대체 토론이에요. 대강을 얘기하는데 요 시기에 대법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요 시기에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민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때 하는데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법 1조부터 심의를 해요. 민법 1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토론을 해요. 막 토론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 100조까지 민법이 1200조가 되거든요. 근데 100조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올해 이거 못하겠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의 법을 집어치우고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있는 것만 토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시키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회는 정치하는 장소잖아요. 다들 동의하면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민법같이 중요한 법률을 만드는데 뭐 저 부산에서 피난 시절에 형법 만들듯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기회가 나와요. 심의로 그 국회 속기록에 그 형법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 전쟁 중이니까 형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조 정도까지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하다가 그부터는 쏘쏘쏘 넘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57년 12월 17일 날 심의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 이 3대 국회, 이때 처음으로 진출한 그 특징 있는 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이때 20대 국회 진출을 합니다.
그 당연히 여기 본회의에 나왔겠죠. 그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20대 때 뭘 하셨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언 신청을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발언 신청을 해서 자 김영삼 의원 말씀하시죠 라고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답이 없어요. 보니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속기로 여기서 있어요. 옆에 있는 의원이 아 잠시 복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은 민법전 만드는데 공헌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분을 비난하려고는 아니고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58년 2월 22일 날 민법이 공포가 됐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이제 일본 민법이 종식이 되고 정말 대한민국 민법이 대한민국에 시행되게 된 이런 시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에 그 주요 인물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종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로. 김병로는 정말로 당시에 보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카리스마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페이지 셋째, 둘째 줄 보시면 법관의 몸가짐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각주 8 보세요. 법관은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1, 2, 3, 4 이런 게 있죠. 거기 3의 부분 뭐가 있어요? 마작과 화투 같은 걸 해서 안 된다. 판사들 앞에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대법원장이 판사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하면요. 어디 나옵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오버한다 그러나요? 예. 이 아마 그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알겠습니다. 이런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이 김병로 선생은 그 실무가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학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대 전신인 보성전문 그리고 서울대 전신인 한성법학교 이런 데에서 강의도 하셨고 고려대학교 그 올해가 111주년 되는 해인데요. 고려대학교가 50주년 되는 해가 1955년이었습니다. 1905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1955년도에 큰 행사를 했어요. 50주년 행사를. 그때 당시 유진호 헌법 만든 분이죠. 유진호 선생이 총장이셨고 우리 법대 교수셨지만 근데 그분이 총장하실 때 제1호 명예박사를 이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하고도 인연이 많은 분이고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전임 교수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이었고 근데 김병로에 관해서 거기 이제 그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 쭉 해놨죠. 거기 이제 보시면 대괄호 속에 있는 1957년 11월 6일 이런 뜻입니다. 11월 6일 속기록 4페이지 이런 얘기인데요. 쭉 한번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자부심이 넘쳐 있고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아무도 뭐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쭉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줄친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법이 뭐 저 일본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시각으로 보면은 정확한 소명은 아닙니다. 정말 뺏긴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책에 이렇게 뺏긴 것도.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 이렇게 소명을 해요. 근데 별로 설득력 있는 소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그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으로 보면은 실패한 이 제도죠. 전세라고 하는 거를 들여왔는데 사실은 전세로 할 건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그 줄친 부분 있죠. 밑에 요즘 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짐승 같은 놈들이다 말이죠. 아무데서나 막 뭐 이 몸뚱이 부둥켜 안고 막 그 윗 맞추고 이런 미개한 놈들은 동성동분이 결혼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문명화가 되면은 우리 같이 동성동본 불혼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근데 틀렸죠.
이렇게 완고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분이 그 국회 속기록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성희롱, 남녀의 극단적인 차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거북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건 아니죠.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흥미로워서 몇 개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장경근 씨를 보면은요, 1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분은 이제 도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판사를 쭉 하다가 해방을 맞았고, 처음에는 장경근 씨가 이제 이 누굽니까? 이 김병로 씨 밑에서 법정편찬위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를 주도했죠. 결국은 민법은 이분의 손끝을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분의 공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일제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반민족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승만 이 편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기 싫어했어요. 이것 때문에 김병로하고 이승만은 등을 돌립니다. 삼부요인 초청할 때도 김병로는 그 이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 반민족 행위 습격 사건을 사무실 다 태워버렸거든요. 서류 같은 걸 다 탔습니다 그때. 그걸 주도한 게 장경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리고서 헌법 개정 중에 사사오입 개헌, 반올림한 개헌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주도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이 동경대학을 나왔고, 당시 서울대학에 이분 친구가 수학과에 있었어요. 물리대학에. 근데 이분이 친구인 그 수학과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 반올림하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반올림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반올림하면 안 되나 했더니 why not 그런 거예요. 이 수학과 교수가. 그래서 그래? 그럼 경무대 가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자. 그래 갔어요. 했더니 아니 교수님 그 반올림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수학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집었죠. 원래는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반올림해서 그 다음날 통과시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19 일교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주도한 게 장경근이셨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하고 모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치 바람이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으로 밀항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경근이라는 사람은 묻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이 시행된 게 58년이고 마련된 게 공포된 게 58년이고 시행된 게 60년이잖아요. 그래서 50주년 때,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그 민법 제정 과정을 한번 쭉 세 권의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를 하면서 장경근을 이렇게 묻어둘 수는 없다. 공은 공이고 관은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병도 못지않게 이 장경근 씨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경근, 김병도 두 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재미없죠?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장경근하고 김병로가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법정편찬위원회에서 국무회의 가서 국회에 가서 통과돼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천 몇 조가 되는 그 많은 법조문 중에서 가장 열띤 토론을 했던 게 뭐냐면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네. 우리 김병로 씨는 미국 놈들도 문화가 융성하게 되면은 우리를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회 속기록에 가장 많은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10% 내지 15%가 동성동본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그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장경 씨가 그 민법 초안을 만들 때에는 그 자기가 이제 위원회 자격을 만들 때에는 동성동본 불혼이 아니라 8촌까지 근친혼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모던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재가 딱 올라왔는데 김병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이건 따옴표 쳐서 이런 상놈이나 할 짓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성동본 불혼으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조편찬위원회 최종안은 동성동본 불혼이었고 이게 정부로 갑니다. 정부로 가는데 국무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동본 불혼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초안으로 채택이 되고 이 국회를 갑니다. 국회로 갔어요. 장경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원안은 이렇지만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안은 근친혼 저 8촌 금지다 이렇게 했어요. 이두 개가 다 올라가죠. 본회의에. 다 올라가는데 이거 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데 그 당시에 그 57년도에 그 신문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그때 보시면 동성동본 치면요. 쫙 나옵니다. 온 신문에 그걸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판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동성동본 불혼으로 갔어요. 왜 그랬느냐? 대부분은 장경근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김병록 원하는 대로 된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장경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거 우리 논쟁 그만하자. 동성동본 불혼이 맞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장경근을 불러서 너 가만히 있어라 이제 국회에서. 어? 이건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경근이 기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동성동본 불혼이 되죠. 그래서 제정민법 809조가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결혼할 수 있다. 장경근이 얘기한 그대로 지금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동성동본 불혼에 대해서 논의했던 걸 보면은요. 동성동본이 결혼을 하면 금수와 같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성동본을 그렇게 결혼하게 하면은 아니 동성동본이 뭐가 무슨 그 문제냐. 8촌까지 정도는 되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하고 왜 결혼을 못하게 하느냐. 혼인의 자유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극소수. 크게는 장경근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 맞는 소리죠. 그런 장경근의 의견에 대해서 이쪽 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8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주면은 나중에는 형제끼리 결혼한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걱정할 거를 걱정해야지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여기에 좀그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소수자 인권 같은 것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향이 좀 특이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걸 보호한다. 그걸 보호한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걸 이런 역사를 거울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오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